네, 도시호가 구간 보겠습니다. 3시 26분 1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동시호가 구간대 더 말썽인데요. 지금 저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종가 기준 2400선 이탈이 확실시됩니다. 현재는 2388선으로 전거래일 대비로는 1.3%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380선 라인 되면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30포인트나 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됩니다. 저점 부근도 아니고 저점을 새로 쓰면서 긴 음봉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네요. 윗꼬리 그러니까 달았다가 약간 좀 만회하는 듯 했다가 결국엔 또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오늘 장 아쉬운 하루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2374선 부근에 놓여 있고요. 이 부분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대 낙폭이 나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중 저점을 새로 쓰면서 저가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 2.04% 마이너스권이고요. 718.33포인트 기록하면서 1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주는 모습 될 예정입니다. 714포인트면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은 718선,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상한가는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 SAM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용 콘텐츠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캐리소프트가 캐리와 슈퍼콜라 이것이 중국에서 흥행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캐리소프트도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한알령 해지 관련된 이런 유아용 콘텐츠 가진 업체들 탄력이 좋습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는 신규 상장한 종목분들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이 종목 SAMG가 공모가 17,000원이었고요. 이것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꾸준히 좀 시세 이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끕니다. 다음으로는 유니드 비타 플러스 이 종목도 약간 생소하실 텐데 유니드가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니드는 탄산 리튬 쪽하고요. 리튬 유니드 비타 플러스 이쪽은 건설 권자재 이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몇몇 개별주만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가장 먼저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던 위니아 결국엔 상한가 안착을 하네요. 어려운 장세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몇몇 테마가 있었죠. 애플페이가 그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위니아 그룹이 꼽혔는데요. 애플의 서비스 센터 운영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오늘장 관심 받았습니다.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는 풀리는데 27% 급등이니까요. 이렇게 애플발 모멘텀 많은 종목분들이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 실적 쪽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 금리도 많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라든지 실적 베이스된 업체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는데요. 금비 이 종목 영업이익 그리고 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증권가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23%대 급등이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동안 꾸준히 실적이 부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12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려운 하루 보내셨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은 여러 가지로 좀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은 마음을 좀 비울 텐데 우리만 이렇습니다. 한중일 괜찮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뭐 많이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밀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서 이런 국가별 차별화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이에 따른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환시 쪽으로도 신흥국 통화가 약하긴 했는데 원화가 유난히 약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쏟아지는 이유들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일본 볼까요? 일본 오늘 올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0.2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27,885.87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게다가 요즘에 변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된 모습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하락 영향받으면서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이내 일정 부분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후장에는 안정적으로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방역 완화 분위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제로 코로나 끝날 거다. 이런 내부의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상해 종합지수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오가가지고요. 지금은 0.2% 하락이라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요. 오전에는 상승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상승하락 다소 오가며 3200선 부근에서 횡보세 띄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이 0.18% 하락으로 3205선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천은 오릅니다. 0.44%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해와 심천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생은 꽤 많이 밀리네요. 항생은 1%대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우리 증시 진행될 동안에 많이 밀려 내려가면 또 영향을 받는데 이쪽도 괜찮습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이 0.13%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평상시 수준에 나타나는 변동성이라서 미국의 야간 선물 쪽에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물시장 말고 환시 보겠습니다. 환시도 큰 관심을 모았었죠. 오늘장에서 1300원선 위에서 출발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10원 움직이는 건 이제는 예산일이 됐습니다. 오늘장 거의 30원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마감이 26원 2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18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은 1300원선 약간은 좀 웃도는 수준이었다면 장 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고요. 어제는 7원의 하락, 오늘은 26원의 급등, 하루 만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선 위로 올라섰네요. 그럼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그간 중국 쪽의 방역 정책 완화를 기대했던 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했던 미국 증시 경제 지표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시 긴축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에 양시장 나란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 1.08% 내렸습니다. 포인트로는 26.16포인트가량 내렸고요. 종가는 2393.1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2400선을 내줬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2400선에 대한 방어 흐름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2415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이후로 점심 구간부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 1% 넘게 밀리면서 2400선도 내줬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장중에 기관이 매도폭을 더 키우면서 외국인보다 더 많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3,080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937억 가까이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3,795억 가까이 순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내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락업종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FNF 쪽으로 차익 매물 크게 나오면서 섬유회복 섹터가 2.9% 가까이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뒤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주도했는데요. 철강금속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가 나란히 2%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운수창고 섹터가 2% 가까이 내렸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강했던 화장품주 쪽으로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화학업종도 동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약품업종 한 섹터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의약품 대장주들의 강세를 주도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0.31% 가까이 올린 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래도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8만 1000원 부근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6만 원 선을 내주면서 종가 5만 9,200원의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는 1.82%가량 빠진 채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차들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 다소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지만 삼성 SDI는 강했습니다. 삼성 SDI 홀로 상승했고요. 종가는 70만 6천 원 터치하면서 1.3% 가까이 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53% 가까이 하락했고요. LG 화학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1.44% 가까이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늘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17만 2천 원 터치하면서 0.86%가량 하락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0.6% 가까이 상승한 83만 8천 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뚜렷했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3.1%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는 18만 5,5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종가는 3.45% 가까이 하락한 5만 6천 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서 좀 대체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0.6% 가까이 하락한 16만 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아가 0.76%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6만 5,1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이번 달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들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흔들림이 없는 탄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와 11월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의 호조 속에서 시장은 이를 악재로 소화하고 있는데요.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진한 흐름에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DB하이텍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1.8%대 하락했고요. 종가는 4만 3,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 장비와 부품 관련주인 PSK, 하나 머티리얼즈와 워닝 머티리얼즈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머티리얼즈와 워닝 머티리얼즈 동반 4%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3.88포인트 내린 719.4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밀리면서 5일선 그리고 20일선까지 한 번에 뚫리는 모습 연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렸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바로 720선으로 하회하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725포인트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계속 벌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 빠르게 낙폭을 더 키우면서 저점을 계속 낮춰갔고요. 종가는 720선 부근에서 수급 공방 벌이다가 조금 더 밀린 채로 71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605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여기서도 796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684억 가까이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부터 볼 텐데요. 장중에 일부 종목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가까이 하락한 종가는 6만 3,700원 터치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낙폭이 뚜렷했습니다. 2.26% 하락한 6만 5천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장중에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는 3만 1,85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요즘 연이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2.16% 가까이 하락한 10만 4,400원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크게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진 124,200원의 하락 마감했고요. LNF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는 203,500원에 형성하면서 1.8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긴축 장기화 우려감 받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42,350원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신작 부재 우려감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의 낙폭이 조금 더 뚜렷했고요. 오늘 3.82% 가까이 빠지면서 종가는 44,05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주들의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는 17만원 터치하면서 3.0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수요 감소 여파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 측에서는 이런 보도를 부인했지만 긴축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감에 6% 넘는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주들의 약세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연출됐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동반해서 LNF, 그리고 상하프론테크와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모화학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먼저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5.24%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모화학은 4.5% 가까이 낙폭을 키운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IT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간편결제 서비스 어플 페이코에서 고객 서명키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명키는 전자인증에서 일종의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난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천 건이 넘는 악성 어플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관련주로 사이버원이 장 마감까지 가장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19.7%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종가는 1,400원에서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K사인과 모아데이터 역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K사인은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종가는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래쪽에 모아데이터 역시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3.8% 가까이 상승한 3,455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